언니가 진짜로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힘든 시기거든. 힘든 시기. 괜찮은 것 같은데도 본인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쾌활하다, 밝다, 네가 있으면은 참 우리 분위기 메이커다.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란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본인이 억지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못살것 같아서 진짜로 억지로 하는 거거든. 아, 눈물이 날란다, 정말.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고. 집에 가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혼자서 울고, 그러니까 눈물이 굉장히 많아. 많고 요즘에 잠을 잘못 자요. 잠을 잘못 자고. 아. 내가 또왜 눈물이 나노?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이렇게 쾌활하고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억지로 하려면 힘들거든, 사실. 근데 그거, 그내 앞에, 내 속에 있는 거를 표를 내기가 싫은 거야. 표를 내기가 싫으니까, 정말 억지로, 남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안 좋은 모습이나 나의 지부라든지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도 없다 소리를 못 해요. 있어요. 있는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내가 써야 돼 또. 써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 덕으로 돌아오나? 안 돌아온다. 주변에 여자들의 시기가 또 굉장히 많아. 여자들 시기 질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만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고,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남자친구, 뭐, 오빠의 아들, 이렇게는 많은데, 여자들의 시기 질투는 너무 심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극히 드물어. 본인이 없어.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또 그런 사이에 있으니까는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아는데, 하는 미안한데, 점을 얼마 만에 봐요, 지금? 거의 2, 3년 만에 보는 2, 것 3년 같아요. 만에, 그러니까 이런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스스로 그냥 내가 이렇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갔다 하거든. 맞아요. 안 갔는데, 너무 지금 시기에 너무 갑자기 몸도 안 좋아. 몸도 안 좋고, 계속 마음이 싱숭생숭, 꿈도 많이 꿔요. 꿈도 많이 꾸고, 무언가 자꾸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아서 왔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거든, 주시는데. 언니도 사실상 우리 같은 이러한 기운이 있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술 아니면 못 살거든, 지금. 술 아니면 못 살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면제 아니면 술을 먹어야 잠을 자.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안 재우는 것 같다. 안 재우는 것 같고. 아, 잠못잔 지는 오래됐고, 술로 이렇게 세월 보낸 지도 오래됐는데, 이게 식이라는 게 있거든. 식이라는 게 있는데, 무언가 사실은 진짜로 공판을 받아봐야 되는 시기 같아. 정말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위에서 사실상, 몰라, 앞전에 뭐 전보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갑자기 눈물이 바로 팍 나는데, 위에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막, 아까워 죽어. 진짜, 아까워 죽는데, 이쪽으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랑 이렇게 연이돼서 앉은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판단 공판이라 그러거든. 그런 건한 번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본인이 살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 삶대로 살아가잖아. 술을 뭐 366일 먹어. 근데 그게 본인 몸이 못 이긴다, 지금. 근데 지금 힘드네요. 체력도 그렇고 몸이 굉장히 안 좋거든. 정신도 그렇고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살아내는 게 대단하다.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 일해야 되지, 술 먹어야 되지, 어? 맞아요. 일해야 되지, 술 먹어야 되지. 살아내는 게 대단하다, 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귀신병이 아니에요. 귀신병이 아니고, 할머니가 계신다. 할머니가 계셔서,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제자다 소리까지는 안 나와. 네. 제자다 소리까지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건 이러한 가물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삶이 그래. 삶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예쁜데, 세상에, 진짜로.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 울지 마. 방법들은 있거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돼. 가지고. 네. 분명한 건 믿고 가야 된다. 아니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거 설명을 내가 조금 이따가 더 해줄게. 그렇지.